진행해볼게. 먼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 이런 이제 물음이 왔어. 지금 안에 색칠한 사각형. 저기 보이는 색칠한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BD의 선을 그렸고, 이번에는 AG의 선을 그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먼저 여기 삼각형이 좀 눈에 띄지 않나요? 바로 그 사람, 여기가 하나면 여긴 그의 두 두 배의 개. 역할을 하는 길이가 나오죠. 반대편 연두색 삼각형도 한번 봐보자. 반대편 연두색 삼각형. 여기가 하나면 이 밑은 그에 대한 두 배의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거지. 이거 길이가 서로 똑같구나.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서로 똑같아요. HG와 EF도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마주 보는 사람이 서로 같구나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 이렇게 된거 뭐라고 부르더라? 평행 사변형이라 부르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EFGH의 둘레를 구하여라 그랬어. 여기에 둘레를 구하여라. 위에도 4, 밑에도 4. 아니구나. 여기가 10이네요. 그럼 이쪽이 5, 이쪽도 5.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 이쪽도 4. 둘레의 길이는 얼마? 네, 1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랑 비슷한데 한번더 우리의 시선을 좀 훈련을 시켜 드릴게. 여기가 2면 여기는 얼마? 4. 네, 여기가 이거면 여기가 두 배인데, 오, 밑에 6이라고 써 있네. 그럼 요거는 3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AD의 길이는 4, MP의 길이는 4, 둘을 더하면 7. 이렇게 말한단다. 일단 BC의 길이는요. 12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AB하고 BC가 평행이니까 2배였어요. 두 배? 근데 두 배이긴 두 배인데, 여기에 두배 아닌가요? 이만큼이? 근데 난 MP를 아직 잘 모르거든. 근데 어떻게 12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6에 10이다 이렇게 한 거야, 혹시? 아니, 이런. 자, 그 부분은 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해서. 그러니까 삼각형을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을 잘못 보내면은 그게 그렇게 엉뚱해질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시선을 이 색깔에 고정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주고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긴 얼마? 3. 3위. 네, 여기가 그럼 3이겠죠? 아닌가? 아, 아니다, 아니다. 3이, 아, 여기가 3이다, 참. 왜냐하면 이쪽도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가 6이면 여기도 3이 되죠? 그러면 여기 5겠네? 5. 아, 그러니까 밑에는 두 배인 10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파란 게두 개면 여긴 하나, 여긴 하나에 해당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빨간 거, 여기 16이니까 여기가 8이에요, 8. 8. 근데 여기 동그라미 두 개, 길이가 똑같다는 표시야. 여기 길이가 똑같다. 여기가 8이고 16. 그럼 하나당 길이가 얼마야? 4인 거죠, 그죠? 계단 길이가 4입니다. 그럼 여기 4니까 여긴 얼마게? 파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D의 길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구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법이야. 생각이 움직이면 시선도 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어딜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지금 계속해서 수업 때 강조하는 중이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삼각형에 한번 집중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있는 삼각형에 집중해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도 집중을 좀 해보고, 네. 네. 이쪽 삼각형에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다 비슷한데, 이 길이는 그러면 두 배가 여기와 같아. 네.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의 두 배는 여기와 같고요. 네. 또 이쪽 길이의 두 배는 여기와 같고요. 이쪽 네. 길이의 두 배가 아니구나. 이쪽 길이의 두 배는 여기와 같단다. 네. 이것 좀 어떠냐? 보여? 이런 게막 보여? 이런 허연 그림만 봐도 1, 2, 3, 네. 4가 짜자잔 하고 막 눈에 띄어? 그러면 목표 달성이야. 그게 목표야.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답을 맞추는 건 지금 당장은 목표가 아니고요. 이런 게 보이는 게 먼저예요. 이게 보이면 답은 다 맞게 돼 있어. 이게 네. 보이는 게 목표야. 어떤 사각형이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길이와 이쪽. 이쪽 빨간색의 길이가 다 CD에서 나온 거거든. 네. 네. 그래서 똑같고요. 이쪽 파란색의 길이, 이쪽 파란색의 길이가 전부 다 AB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네. 한번 맞춰보자. 마주보는 상대방의 길이가, 네. 마주보는 상대방의 길이가 같잖아, 서로서로. 네.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의 특징일까? 표현 같은 그렇죠. 자신감 있게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걸로 봐서, 네, 한번 복습은 해주면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 복습 한 번으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하겠다, 나는. 평행사변형 맞아요. 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이건 책한 번만 뒤적뒤적거리고 복습 한번 해주면 돼. 자존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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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